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깥에 나와 있는데 너무 쌀쌀해서 제가 도저히 밖에서 방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짜잔, 스카프도 가지고 나왔어요. 스카프를 이렇게 접어서 지금 목에다 두르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바깥에 그냥 원피스 하나만으로 나오기는 조금 아직 역부족인 듯합니다. 제가 사실 방송을 원피스 하나만 입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드시 외투가 겉옷이 필요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외투라는 표현이요, 한자어기 때문에 겉옷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꽃나들이 하시기에 좀 비가 내려서 좀 불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온도 많이 떨어졌었죠. 기온도 막 떨어져서 쌀쌀한 주말이었어요. 지난주랑은 좀 달랐던 그런 느낌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요, 이제 다시 기온이 서서히 오를 겁니다. 일단 오늘은요, 아침은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고요. 다른 지역들은 비가 내려서 기온이 쭉 떨어집니다. 제가 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하고요, 제주도인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댓글을 조금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러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이곳은 비가 내립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모닝입니다. 영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한주님께서도 네, 오늘 스카프 예쁘다고 고맙습니다. 재영님 반갑습니다. 은영님도, 상식님도 반갑습니다. 용영님 비가 내린다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세요. 잘안 들려요? 잘안 들리고요. 제가 문제가 뭘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마이크가 아직 제가 도착을 안 했어요. 마이크까지 준비가 되면은 저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조명이 없이 생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 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요. 이 꽃장식 어떤가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도 고양국제꽃 박람회 현장인데 방송 말미쯤에 여러분들께 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공기가 맑음. 대체로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강수 효과가 있어서 비가 씻겨 내려가니까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낮아지더라고요. 안면 오늘 맑은 아침입니다. 머리 스타일 상큼. 고맙습니다. 아랑님이 꽃스카프를 꽃을 눌렀네요. 영주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요. 오, 그런가요? 영주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온다고. 종길님도 반갑습니다. 연식님, 고맙습니다. 영대님, 순천이군요. 이슬비 내리는 아침. 창식님께서 대구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갑자기 잘 내린다고요? 강릉은 구름만 많아요. 아랑님 대구 날씨 알려주세요. 저 대구에 지금 비가 오는지 제가 궁금한데 대구 오늘 서서히 비가 내릴 겁니다. 아침 중으로 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명 중요하죠. 정무님, 오늘 중부지방 비가 오나요?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은요, 충청도랑 강원 남부 지역입니다. 4월도 이제 다 갔네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조명이 없어도 예쁘심. 민지님께서 비가 언제부터 오나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남부지방하고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안 내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침 중으로 남부지방에 확대된 비가 낮에는 충청과 강원 남부 지역까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강원 북부 지역은 비가 안 내려요. 오늘 서울 같은 경우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강원 남부 지역은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고요. 충청하고 호남 지역은 오늘 밤에 비가 그칩니다. 아까 영대님이 계셨던 순천 지역은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죠? 하지만 대구, 뭐, 아까 영주도 있고요. 영남 지역이랑 제주도는요, 내일 비가 그치는데, 먼저 제주도는 내일 아침, 새벽에 그치고, 영남 지역은 내일 아침, 오전쯤에 그칠 겁니다. 수아님께서 충남 날씨 어때요? 했는데, 충남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나부터 비가 내리니까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랄게요. 굿모닝, have a nice day라고 해주셨어요. Nice day, have a nice day, thank you. 수도권은 맑은지 물어보시는데요. 맑지 않고요. 지금도 구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청량이라는 지역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해요.
청량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치, 전북 쪽인지, 아니면 경북 쪽인지, 뭐, 영남인지, 호남인지, 충청인지, 강원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아직 비가 안 오네요. 대전은 낮에 비가 올 겁니다. 광주는요? 하셨는데요. 광주도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니까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랄게요. 대전 아직 비안 오고요. 비가 오락가락. 근로자의 날이 다, 언제죠? 근로자의 날이 언제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계속 합니다. 근로자긴 하지만 프리랜서라. 네. 민지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충남인가요? 충남 청양 오늘 비 옵니다. 청양은 낮부터 비가 오니까 역시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어요. 비가 자주 와서 그런가 미세먼지 없어서 참 좋네요. 저도 너무 좋아요. 부산에 비가 온다고 망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울 구름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한 1시간 전에 나왔을 때보다 구름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구름이 덮이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아랑 유치원 안 하나요? 오늘은 제가 계속 썼던 스티커가 계속 남아가지고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쿨하게 꽃밭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요. 노동자가 맞는 말인데 근로자의 날 관심 없으심. 아, 연휴도 없어요, 저는. 어린이날 뭐 어린이날 일요일이긴 하지만요. 임시공휴일 이런 것도 부럽습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또, 나름대로의 삶을 잘 즐기고 있으니까요. 너무, 너무 동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5월 1일입니다. 아, 근로자의 날. 전라도 순천은요, 아까 순천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곧 비가 내릴 겁니다. 민우님께서, 아랑기키님, 토요일에 서울 놀러 가는데, 반팔 입어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팔이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카디건 같은 겉옷을 챙겨 나가시기 바랄게요. 민송님께서, 서울 남부 비안 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지역은 우산 없이 다니셔도 될것 같습니다. 성규님께서, 아, 비가 오고 나도 바로 맑아지는 건 아니라 슬퍼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바로 맑아질 수도 있고요. 구름이 계속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맑아지지 않았죠. 비가 그쳤는데도 흐린 날씨가 계속됐었죠. 왜냐? 오늘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서 바로 맑아지는 데도 굉장히 많죠? 반갑습니다. 저는 29살입니다, 우남님. 오늘 야잠 입기에 덥나요? 야잠이 두꺼울지 얇을지 저는 모르겠네요. 역시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뭐가 멋진 거죠? 아, 감사합니다. 일단 고맙다는 말씀부터. 남부지방은 비가 언제 그치나요? 남부지방은 오늘 그치는 곳도 있는데 호남 지역은 오늘 밤에 그 밖에 영남 지역은 내일 그칩니다. 미세먼지 농도 조금에서 보통 수준이니까요. 마음껏 외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님께서 오늘도 꽃밭을 가셨네요. 경기도 비 오나요? 성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경기도 오늘 비 소식 없습니다. 날씨랑도 그러게 벌써 한 달이 다 됐어요. 와, 신기하다. 적당한 두께. 안녕하세요, 재현님. 청주는 몇 시쯤 비가 오나요? 청주는 오늘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대전도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곧 꽃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계속 나와주세요. 네, 계속 여기 남아주세요. 아, 반가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낮 기온이요. 많이 떨어져서 쌀쌀할 수 있어서 오늘 꼭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물결은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공기 맑은 게 짱이에요. 벌써 38분. 아, 감사합니다. 꽃은 이미 보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하. 랑님 짱 바쁘심. 꽃 여기 있잖아요. 꽃이 차 안에 있네. 후덜덜. 감사합니다, 지수님. 그리고 이번 주는요, 서울 기온이 계속 20도를 넘나들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이제 좀 쌀쌀함이 사라지면서 점점 더 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해요, 동욱님. 형기님께서 안녕하세요, 아랑 누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은 멈춰 있어요. 고양 국제 꽃 박람회 현장인데요. 네. 맞아요. 잠시 후 채널 9번에서 만나도록 해요. 지금 밖으로 나갈 거예요. 아, 어차피 가는 길이라서 괜찮으니까 여러분들께 꽃을 보여드릴게요. 제 걱정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가는 중이에요. 여기는 고양시 꽃 박람회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꽃이죠? 짜잔, 이게 무슨 꽃이게요? 짜자잔. 네, 튤립입니다. 예쁘죠? 근데 오늘 이렇게 꽃은 예쁜데 하늘빛은 흐립니다. 꽃이랑 정말 대비되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비도 안 오고. 저는 이 정도면 꽃나들이 하시기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와, 예쁘죠? 이제 저는 채널 9번 KBS 뉴스 광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뉴스로 넘어가시죠. 오늘 월요일인데 한 주 파이팅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안녕.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끝나고 공유하기 꼭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갑니다. 안녕. 뿅.